청탁 금지법상 대통령의 배우자를 비롯해 공직자들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제기하자 대북한이 또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대북 전단 살포와 방송 도발을 병행한다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 북한을 방문한다고 러시아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방북이 이뤄질 경우 푸틴 대통령은 24년 만에 다시 북한을 찾게 됩니다.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해온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재판이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공개 재판에선 국가안보실이 강제 북송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 19일 권익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했으니까 신고 접수 175일 만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요. 권익위가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연장한 이후 조사 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해왔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에서는 권익위가 늑장 조사를 한다면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었죠. 권익위는 또 윤 대통령과 최재형 목사 관련 혐의에 대한 신고도 종결 처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강세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지 약 6개월 만입니다. 당시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민간인을 만나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한 부패행위를 저질렀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도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김 여사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윤 대통령과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도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권익위가 사건을 종결하면서 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기기 위한 공소장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 이화영 경기도 전 부지사의 1심 선고에서 대북 송금 혐의가 인정되면서 이제는 칼끝을 이재명 대표 쪽으로 돌렸다는 분석입니다. 1심 선고 공판에서 대북 송금과 관련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이 대부분 인정된 것도 검찰 기소에 힘을 실을 전망입니다.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대북 사업 경과를 17번이나 보고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1심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결같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의혹 재판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도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이 대표는 모두 4건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결국 당헌 당규를 수정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지도부 인사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예외로 불린 바로 그 당규입니다.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도록 해 당원권 강화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임기 관련 개정에는 반대 의사를 내비쳤지만 지도부 강성 친명계 의원들이 이 대표를 설득해 관철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도부 공백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하는 요 그 예외 조항을 삽입해서 개정함으로써 이 조항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 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조항은 아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중앙위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이 대표는 연임을 해도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뒤 대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를 하더라도 대표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에서 국회의장단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당원권 강화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의 모든 기술이 다 이제 개발이 됐고 발달됐고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능한 한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워져야 된다. 민주당은 재보궐선거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을 때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무공천 의무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당규 개정을 놓고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부, 그것도 친명계에서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번 개정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결코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면서요.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민주당의 당헌 당규 개정 움직임을 이재명 대권 맞춤 개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진시황제가 사상통제 정책으로 폈던 분서 갱유까지 거론하며 민주당 1인 독재 체제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공산당에서나 하는 구차한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를 흉내내지 마시고 그냥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어명이라고 하십시오.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삼김 시대에도 없었던 룰 개정이라며 정치가 후퇴했다고 지적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권력의 오만은 반드시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권은 물론 민주당 친명계 내에서도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 핵심 측근인 김영진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절차와 과정, 내용 모두 아주 잘못됐다며 민주당을 멍들고 망하게 해 이 대표의 대선 승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 연임을 주장해온 박지원 의원 역시 이번 개정안에는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러한 위인설관식 소위 당론, 당헌 당규 개정은 이재명 대표도 반대하고 있는데 구태여 추진할 필요 있느냐. 당심을 달랜다는 목표로 진행된 당헌 당규 개정이 정치권 전체에 파동을 일으키면서 이재명 대표는 당내 반발을 잠재워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국회에서는 22대 전반기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막판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언했던 대로 본회의를 강행하고 법사위와 운영위 등 11개 쟁점을 상임위 단독 표결에 나설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과거 했던 주장만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오랜 관례가 무너졌다고요. 지금 이 시각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표선우 기자, 본회의 시작했습니까? 네, 본회의는 오후 8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애초 오후 2시로 잡혀 있었지만 오후 5시로 한 번 미뤄졌고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 번 더 순연된 겁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후 4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협상을 시도했지만 진전은 없었고요. 조금 전 오후 7시부터 다시 만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 30분 전인 오후 7시 반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각각 대응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직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만큼 막판이라도 그럼 합의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겁니까? 여야 모두 법사위와 운영위를 절대 뺏길 수 없다는 입장이 물러섬 없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은 제2당과 여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맡아야 한다는 관례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국회법대로 원구성을 완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관례를 지금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일방적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국회가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이 비정상이고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만약 오늘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일단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고 나머지 7개 상임위도 이번 주 목요일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식 시사에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고 당내 특위를 가동해 민생 현안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재판 청구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여야 강대강 대치는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거에서 민심을 30% 반영하고 현행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당원 당규 개정 특위는 이르면 내일 최종안을 발표하는데 이제 정말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결단만 남았습니다. 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원 당규 개정의 핵심은 당대표 선거에서 민심을 얼마큼 반영하느냐,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오늘 대충은 의견 접근이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내일은 완성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당대표 선거 때는 100% 당원 투표만으로 당대표를 뽑았는데 오는 7월 전당대회 때는 국민 의사를 30%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함께 뽑는 집단 지도체제와 당대표와 부대표를 같이 뽑는 2인 지도체제 등 의견이 분분했던 지도체제는 현행 단일 지도체제 유지가 유력합니다. 개정특위의 한 위원은 당심 대 민심 5대5부터 8대2까지 의견이 갈렸지만 민심에 초점을 맞추고 절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대표 단일 체제 변화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특위에서 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도체제 개편 윤곽이 나오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결단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연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메시지를 내고 최근 초선 의원들에게 의정활동 시작을 축하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출마설에 힘을 싣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위는 당권과 대권 분리 규정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한동훈 전 위원장도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오고 가는 언쟁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이호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서 권익위 결정이 나왔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야 반응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부터 살펴보면요. 당초에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 대응할 문제가 아닐 만큼 당연한 결론이라는 반응입니다. 네. 국민의힘 관계자는요. 김건희 여사는 청탁금지법의 제재나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당연한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이 검찰은 전담팀을 꾸려서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또 다른 의원은 법리를 아는 사람들은 다 예상한 결과라며 수사 결과도 비슷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다만 이번 결과가 부정 여론을 돌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야권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민주당은 권익위가 권력의 신여로 전락했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대학 동기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 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주었습니다. 예, 이어서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겠느냐며 결국 특검으로 가야 CCBB를 가릴 수 있게 됐다. 조속한 특검법 통과를 주장했습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발표 시기가 공교롭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렇게 한다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책임이 사라질 거라고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도 지적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국회의원인데 브리트니 스피어스 아닙니까? 가수? 맞습니다. 미국의 팝송 가수, 유명한 가수죠. 국민의힘 네. 박대출 공정언론특위위원장이 오늘 회의 시작에 앞서서 유명 팝송 영상을 틀었는데요. 어떤 네. 영상인지 보고 오시죠. Early morning, she wakes up, knock, knock, knock.
예. 예, 재밌네요. 이 자막의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네네. 영어 가사를 이 한국어로 들리는 대로 자막을 단 영상인데요. 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을 소환했습니다. 이 박 위원장은 확인되지 않은 음성을 자막 조작까지 한 가짜뉴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불거진 자막 논란을 다시 재현한 겁니다. 예. 무슨 회의였길래 그런 걸 한 겁니까? 예, 민주당이 재추진하고 있는 방송3법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회의였는데요. 네. 사실 통상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 되는데 네. 지금 국회가 원구상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정책위 산하에 15개 특위를 따로 꾸려서 여기서 현안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중 하나인 공정언론특위가 오늘 첫 회의를 연 겁니다. 네. MBC가 정권의 불리한 보도를 일삼았고 방송3법은 그 연장선이라며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대출 위원장 숫자의 힘으로 물어붙인다면 당연히 거부권 건의 대상이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내 특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거기는 입법권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론전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민주당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정책의총 열고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는 8월 MBC 대주주인 이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진 임기가 끝나는데 그 전에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이재호 전 의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재호 전 장관인데 내 동생이면 반대. 뭐에 반대한다는 거죠? 라고 하고 있죠.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 한 말입니다. 이 지금 전당대회 도전설이 나오는데요. 네. 만약에 내 동생 같으면 전당대회 못 나오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딱 불러다가 네. 야, 네 이번에 그만둬라. 그 뭐 선거대 지면 어쨌든 당대표가 책임지고 국민들 앞에 좀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야 하고 아 이재명 씨가 대선에 지고 국회의원하고 당대표 한다 얼마나 우리가 욕했냐. 그러니까 정치 원로답게 지금 명분을 굉장히 강조를 한 겁니다. 예. 하지만 실제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에 좀 더 방점이 찍히지 않습니까? 예,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최근 한 전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출마에 힘이 실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를 연일 내놓는 것 역시 출마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예, 이제 곧 결론이 나겠죠. 예. 지금까지 이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안에 북한을 방문합니다. 방북이 이루어지면 24년 만. 중국을 방문하고 딱 한 달여 만입니다. 북러, 북중러의 군사협력은 더 강화되겠죠. 이기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매체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달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건 처음입니다. 앞서 러시아 외무부 차관과 크렘린궁 대변인은 북한 방문 준비가 진전된 단계고 적시에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다섯 번째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중국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이어 벨라루스 등 전통 우방국들을 찾으면서 광폭 행보를 벌여왔는데 다음 행선지로 북한과 베트남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북이 이뤄지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권하던 2000년 이후 24년 만에 푸틴은 평양 땅을 밟게 됩니다.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마주앉게 되는 건데 우선 서방 제재에 맞선 군사협력 방안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Если они поставляют в зону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и призывают использовать по нашей территории это оружие, почему же мы тогда не имеем права делать то же самое? Зеркально на это отвечаю. 또 북한 이주 노동자와 북한 관광 개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여 한미일에 맞선 북러, 북중러 연대가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어젯밤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이번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800m 떨어진 곳까지 발견이 됐는데 이게 다가 아닌 걸까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새로운 대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전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이태원 거리에 검은 비닐봉지와 잔해물들이 흩뿌려져 있습니다. 출동한 군인이 종이 더미를 수색합니다. 흩뿌리는 봉지입니다. 저희 팀에서 검출된 게 없습니다. 북한이 날려보낸 대남 오물풍선이 이태원동을 비롯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 1km 인근에서 잇따라 발견된 겁니다.
북한이 또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네 번째입니다. 이번에 살포된 풍선은 310여 개로 파악됐고 풍선 안에는 폐지와 비닐 등 쓰레기만 들었을 뿐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다고 우리 군은 밝혔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추가 살포는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 직후 이뤄졌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이 계속된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협박도 들어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아 우리는 뭐 비인종이자만 보내고 정치 손전도 없었는데 한국이 너무 강하게 수사적인 위협에 방점을 둔 해석인데 대북 확성기를 향한 고사포 사격 등 국지적인 군사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언급한 새로운 카드일까요? 북한에서도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는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강재문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방 지역에 대한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는 동향이 식별됐지만 아직 대남 방송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북 확성기에 대한 맞대응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난 2018년 대남 확성기를 없앴습니다. 이런 가운데 합참은 오늘 중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군이 어제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고 오늘도 꼭 틀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국면에 일종의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은 북한이 빠르게 직진성이 강한 그 확전보다는 단계적으로 일단은 한국의 대응 수에 맞게 비슷한 형식으로 가. 강대강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확성기를 통한 남북 심리전이 본격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고 북한은 연이어 오물풍선을 날리고 이렇게 남북 간의 긴장감이 조성되면 불안한 곳이 있죠. 연평대 나가 있는 최민성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 기자, 현지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연평 면사무소에 따르면 총 8개의 대피소에는 주민들이 따로 모여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월 포격 도발처럼 북한의 도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주민들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된 것에 대해 불안함을 호소했습니다. 불안하죠. 우리 접경 지역에 사는 사람은 좋은 방송이지만 불안, 뭐든지 다 불안해요. 어느 선에 가서는 이게 멈춰서 서로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오후 우리 군은 6년 만에 대북 확성기로 자유의 소리 방송을 재송출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앞서 기사에서 전해드렸듯이 군이 오늘은 대북 방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 이곳의 분위기는 태풍 전야처럼 고요합니다. 군 당국은 이달 중 재개할 방침이던 남북 접경 지역 내 훈련 준비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에 배치된 해병대의 K9 자주포 해당 사격과 군사분계선 5km 이내에 있는 사격장에서 육군 포병 사격 훈련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연평도에서 MBN 뉴스 최미성입니다. 남북의 강대강 대치 상황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즉각적인 대응과 응징이 필요하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옹호한 반면 야권은 일제히 한반도 위기감만 고조시키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연이은 오물풍선 살포에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유치하다면서도 대북 전단으로 시작된 것이 국지전이나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남북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유치한 치킨 게임 중단해야 합니다. 북한 당국을 규탄하면서도 남한 당국의 자중과 또 신중한 대응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조국 혁신당도 오물풍선이 포탄으로 바뀔까 매우 염려스럽다면서 위중환연 상황 속 국군 통수권자의 해외 순방은 괜찮은 것이냐고 꼬집으며 정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 도발에 즉각적인 대응과 응징이 필요하다며 정부 조치를 옹호하면서
민주당이 안보를 정쟁의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려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저급한 노림수에 민주당이 동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1심 판결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표가 북한 편을 들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권에서도 탈북민 단체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등 한반도 긴장 상태를 완화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사건에 대한 재판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나오는 만큼 그들의 신분도 지켜줘야 했거든요. 재판부가 7개월 만에 공개 재판으로 전환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피고인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공개 재판으로 전환됐는데 소개하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던 이 사건 1심 재판이 7개월 만에 공개 재판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제껏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증언이 이어졌는데 증언 내용이 국가안보와 연관됐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던 겁니다. 오늘은 통일부 직원에 대한 신문이 시작됐는데 검찰과 정 전 실장 측 모두 비공개가 적절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통일부의 증언 역시 안보 사항과 관련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칙상 공개가 맞다며 공개 진행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매 재판 기일마다 국가 안보 관련 문건이 나오는지 보고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국가안보실이 강제 북송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앞서 정 전 실장 등 4명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7개월 만에 공개 전환된 강제 북송 재판, 서울중앙지법 취재하는 홍조 기자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이 사건 개요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난 2019년 11월에 북한에서 내려온 어민 2명이 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에 붙잡혔습니다. 네. 두 사람은 함께 있던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됐는데요. 정부는 닷새 만에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들이 정말 흉악범이 맞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 이들이 귀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게 확인되면서 네. 이 조치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됐습니다. 어선에는 혈흔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논란이 커지자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바다에서 증거도 인멸했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2022년 고발이 잇따르면서 이듬해 북송에 관여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 말에 기소가 된 이후 지금까지 사실은 비공개로 진행을 해왔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준비 절차와 본격적인 공판까지 한 18번 정도 진행됐습니다. 네. 하지만 첫 정식 재판인 지난해 11월 이후 지난달까지 재판은 모두 비공개로 열렸는데요. 증인 신문이 진행된 국정원 직원들의 신분과 기밀 사항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기밀을 보호하려면 이렇게 비공개로 해도 되는 겁니까? 모든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국가 기밀을 다루는 등 전면 공개가 조금 어렵다고 판단하면 비공개 재판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 측 인사들은 북송 조치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정의용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은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왔습니다.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검찰의 기소의 부당성을 제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도망치기 위한 것이라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돌려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찰 입장은 뭡니까? 비교적 간단합니다.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수사와 처벌 모두 국내에서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 외국인 범죄 인도 절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묵살하고 보고서를 왜곡한 채 북송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다 보니 지난해 한 재판에서는
정 전 실장 측이 검찰이 소설 쓰듯이 기소했다고 하자 서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아, 뭐 시끄러웠다고 하더니 바로 이 문제였군요. 지금까지 홍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여러 지자체가 놀고 있는 땅을 일반인들에게 빌려줘 주말 농장같이 쓰도록 공공분양 텃밭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귀비 230여 주가 발견됐습니다. 텃밭 임대인은 자신이 심은 게 아니라면서 강력 부인하고 있죠. 구청 측이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공공 텃밭입니다. 노원구청이 분양 공고를 통해 구민들에게 매년 소정의 이용료를 받고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일 이곳에서 양귀비가 두 구역에 걸쳐 230여 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 시민이 관상용이 아닌 것 같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확인 결과 마약류 양귀비로 드러났습니다. 꽃양귀비니까 그렇게 막 신경을 많이 안 썼지. 여기 그냥 몇 개 있고 저기 있고 그러더니 뭐 개수가 되게 많았다고. 마약류 양귀비는 모르핀과 헤로인 등의 원료로 사용돼 재배가 금지돼 있습니다. 허가 없이 길렀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제 옆에 있는 건 관상용 양귀비인데요. 경찰에 적발된 마약류 양귀비와는 다르게 줄기 부분에 잔털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텃밭 임대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양귀비를 심지 않았다며 전혀 모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미 제출 형식으로 양귀비 전량을 압수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현직 음대 교수들이 입시생에게 불법 과외를 해주고 입시 결과까지 조작했던 사건 MBN이 단독 보도해드렸죠.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브로커와 공모해 수백 차례 불법 과외를 해주고 억대의 교수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대학 음대 교수가 입시생들에게 과외를 해주고 대학 시험에서는 본인이 직접 심사를 해 합격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MBN은 현직 교수들이 이른바 마스터 클래스라고 불리는 불법 과외를 저지른 음대 입시 비리 사건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5일 교수와 학부모 등 17명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입시 브로커로 활동한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1년간 서울 강남에서 679차례에 걸쳐 불법 과외 교습소를 운영하며 현직 대학 교수들을 연결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수험생들로부터 발성비 명목으로 1인당 7에서 12만 원을 받고 현직 대학 교수 13명은 1시간 교습에 최대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만 총 1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일부 교수들은 허위 서약서를 쓰고 대학 실기평가위원으로 들어가 본인이 가르친 학생들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슨 곡을 부른다는 것을 알고 교수가 있다 그러면 그 학생에게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거죠. 학부모 두 명은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자 사례 명목으로 현금과 명품 핸드백을 줬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입시 비리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건전한 교육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입시 정부의 불법 오남용과 관련해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휴일에 카페에서 음료수를 주문한 남성이 맛이 이상하다며 컵을 매장에 던지고 욕설을 했습니다. 영업을 못하게 해주겠다면서 으름장까지 놨다는데 공기업 직원이었습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며 카페로 다가오더니 마시던 음료를 매장 안에 내려놓습니다. 사장이 나와 무언가 얘기를 하는데 이내 말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일행이 말리자 돌아가는가 싶더니 다시 돌아와 카페 밖 난간에 놓인 음료컵을 그대로 집어던집니다. 주문한 음료수가 맛이 이상하다며 항의하다가 급기야 행패를 부린 겁니다. 던진 음료가 키오스크와 매장 내부 집기를 적시면서 영업에 잠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일행이 먹던 음료를 집어서 저한테 던졌고 안에 있던 직원까지 튀겨서 접게 된 상황이고 이 남성은 자신이 공기업 직원이라며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며 욕설까지 했습니다. 이 신분을 밝히면서 위협을 주는 이런 말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보복을 받을지도 제 무서웠었고요. 행패를 부린 사람은 카페 인근 의정부 도시공사 직원이었습니다. 사장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폭행죄로 들어왔는데 12분 시간 방해 정도 이거 따져서 또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죠. 다음 날 남성은 카페를 찾아 사과했고 의정부 도시공사 역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련자를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얼마 전 수업 시간에 밖으로 나가겠다고 했다가 말리는 교감 선생님을 물고 뺨까지 때렸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기억하시죠? 이번엔 남의 자전거를 훔쳐 타다 적발됐는데 학생의 얼굴에서 멍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교육당국이 아이 어머니의 지속적인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한 남성이 멈춰 세웁니다. 남의 자전거를 훔쳐 타다 적발된 겁니다. 이거 잃어버려서 지금 찾고 있는데 너 이거 네 거 아니잖아. 그런데 학생 얼굴에 멍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습니다. 학생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엄마가 절 때렸어요. 저한테 욕이라고.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얼마 전 학교 수업 도중에 무단 조퇴를 하려다 이를 막아선 교감의 뺨을 때리고 욕설까지 한 그 학생입니다. 한번 가라고. 학교는 ADHD, 과잉 행동장애가 의심돼 수차례 상담 치료를 권유했지만 어머니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이것도 지원해주고 이것도 준비를 지원을 해줄 테니 동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항상 동의를 안 하세요. 교육당국은 학생 어머니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운전석엔 아무도 없는데 트럭이 내리막길을 내달립니다. 이럴 때 보통은 피하기 바쁠 텐데 이 청년은 운전석에 뛰어올라 트럭을 세웠습니다. 가속도가 붙은 트럭을 잡으려고 전속력으로 뛰다 발목이 접질린 것도 몰랐죠.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짐이 가득 실린 1톤 트럭이 내리막길로 굴러갑니다. 차량 주인은 트럭 오른편 조수석 쪽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트럭을 쫓습니다. 이때 트럭을 향해 달려오는 한 남성. 한 차례 트럭에 타려다 실패했지만 다시 빠르게 달려 운전석에 올라타 브레이크 페달을 밟습니다. 제동장치가 풀려 굴러가는 트럭을 보고 달려가 차를 멈춰 세운 30살 청년 이희성 씨입니다. 슬리퍼를 신고도 전속력으로 달린 이 씨는 왼쪽 발목이 골절된 줄도 모르고 가속도가 붙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이 씨가 가까스로 트럭을 세운 현장입니다. 내리막길 아래엔 이렇게 학원이 빼곡해 아이들도 많이 다니는 곳이라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 차주분은 어떻게 됐을 것이며 학원 근처여서 혹시라도 애가 튀어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 되게 끔찍하더라고요. 경찰은 이희성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우리 돈으로 27조 원에 달하는 금은 보화와 도자기 등을 실은 보물선이 2015년 콜롬비아 해상에서 그 바다에서 발견됐죠. 1차 탐사를 해보니 놀라울 정도로 보존이 잘 돼 있어 기대감이 큰데 그래서일까요? 무려 4개 나라에서 내가 이 보물선 주인이다라면서 나섰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콜롬비아 카리브해 수심 600m 아래 길이 45m, 폭 14m의 보물선이 잠들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이 배에서 쏟아져 나온 도자기 수백 점과 금은 보화들이 흙에 뒤엉켜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볼리비아에서 약탈한 보물을 싣고 가다 침몰한 스페인 무적함대 산 호세오의 모습입니다. 콜롬비아 정부가 본격적인 탐사에 착수했고 1차로 잠수 로봇 등을 활용해 현장을 파악한 결과 보존이 잘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 안에는 금과 은, 에메랄드와 중국 도자기 등 약 1,100만 점, 우리 돈으로 27조 원에 달하는 보물이 실려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액이 천문학적이다 보니 보물선의 소유권을 놓고 분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침몰 위치를 처음 발견했다는 미국 민간 인양업체와 배 소유주인 스페인, 보물을 뺏긴 볼리비아, 보물선 발견 장소인 콜롬비아까지 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Lo que estas comunidades también esperan es que cualquier rendimiento económico que pueda producirse de la explotación cultural del yacimiento, pues una parte sea destinada al bienestar de estas comunidades. 하지만 인양 비용이 막대하고 대규모 범선 인양의 성공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멕시코는 우리보다 여름이 조금 더 빨리 오기에 멕시코를 보면 우리의 한여름이 어떨지 짐작이 가능하다고 하죠. 그런 멕시코가 더위로 그야말로 끓고 있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이 몇 주째 이어지면서 호수는 사막처럼 변했고 물고기는 집단 폐사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미국 남서부는 5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멕시코 전역에 40도 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호수가 사막처럼 변했습니다. 호수 주변엔 소금처럼 하얀 띠가 밀려와 있습니다. 쩍쩍 갈라진 호수 바닥엔 말라 죽은 물고기 수만 마리가 겹겹이 쌓였습니다. Necesitamos que pues que nos venga la lluvia, el temporal para que pueda tener este nuevamente captar agua la laguna. Sin embargo, ahorita la preocupación es la cuestión sanitaria. 기록적인 폭염으로 멕시코 국토의 약 90%가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고기뿐 아니라 멸종 위기종인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져 집단 폐사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Climáticamente la degradación, etcétera, o sea, ya no hay las condiciones ambientales propician. Quizás se está acabando un eslabón del ecosistema.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열돔 현상이 멕시코와 미국 남서부에 발생하면서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덥다는 미국 데스밸리는 50도를 넘어가면서 28년 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전국 유세를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유세장에선 지지자 10여 명이 쓰러졌습니다. A microwave. It's hot and no matter how much water you use to pull yourself off, it dries up and you're just sweating and cooking out here in the heat. 지난해 여름 미국 피닉스에선 이상 고온으로 64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전문가들은 올해 더 큰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우리도 이미 무더위를 실감하고 있죠. 6월 초인데도 대구를 비롯한 경상도 곳곳엔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였습니다. 불법 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아직 6월이죠. 문제는 더 더워질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산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려도 차가운 음료를 연달아 들이켜봐도 더위를 피하기엔 역부족입니다. 6월 치고는 되게 많이 더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밤에 잘 때도 에어컨을 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경주에서는 기온이 한때 34도까지 오르고 대구와 김해 등도 30도 이상의 더운 날씨가 펼쳐지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에는 6월 17일에 발령된 것과 비교하면 일주일 앞당겨졌습니다. 서울도 평년보다 더웠습니다. 최고 기온이 31도로 평년 최고 기온이 28.5도보다 2.5도 높았습니다. 빨라진 무더위에 분수대 물놀이는 벌써 시작됐고 한강공원 그늘도 더위를 식히는 시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작년보다 더 더운 느낌이고 밤마다 이제 에어컨을 안 틀면 잠을 못 자겠는 그런 날씨. 날씨가 너무 더워서 더위도 식힐 겸 이렇게 물놀이 나왔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이 맑은 상태에서 햇볕이 강해 기온이 상승하였고 여기에 고온의 남서풍이 유입되어 매우 더웠습니다. 밤에는 경상도와 수도권 일대에 소나기가 내릴 예정입니다. 지속 시간은 짧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더위가 이어지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감옥은 제가 갑니다. 의협 부회장이 올린 글입니다. 꼭 6월 18일에 총파업을 하자는 건데 이에 정부도 진료 명령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강대강 대치 속에 죽어나가는 건 환자들 뿐입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대안에서 협회 집단 휴진 선언에 환자들은 저마다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 환자는 의료진에 일부러 약을 길게 처방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약이 처방받는 기간이 있는데 그게 또 미뤄질 수 있잖아요.
의료파업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좀 염려되니까 이제 최대한 좀 한 6개월 정도.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는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으로 집단 휴진 저지에 나섰습니다. 진료 명령에도 의료계가 휴진을 강행하면 진료 유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데 정부는 지자체별로 휴진율이 30%를 넘을 경우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최소 조치입니다. 만약 의료계가 진료 유지 명령에도 휴진을 계속한다면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에서 면허정지 1년 또는 최대 3년의 징역형까지 받게 됩니다. 특히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징역형을 받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정부는 파업을 주도하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도 당시 김재정 의협 회장이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에 박용원 의협 부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감옥은 내가 간다, 부끄러운 선배가 되지만 말아달라며 의료계 파업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개원이들과 봉직이들은 파업에 적극 동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동해에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미국 액트지오사가 우리 정부와 계약을 맺었을 때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고 석유공사가 지급한 돈으로 이 세금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졌죠. 정부가 체납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석유공사의 대금으로 밀린 세금을 내지 않았고 또 세금 체납이 있었다 하더라도 텍사스 주법에 따라 계약은 문제가 없다고 다음 달 먼저 착수할 치추 지점도 곧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종수 기자입니다. 아브레우 고문의 설명에도 액트지오와 관련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할 정도의 소규모 회사와 용역 계약을 하는 게 적절하냐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계약 당시 체납 사실은 몰랐다고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계약 자체에 대해서는 그 법인격이 살아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정부는 액트지오가 세금 체납 이후에도 정상적인 법인 영업을 했고 미 텍사스 주법에 따라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상 석유공사의 용역 대금으로 체납금을 대신 내주는 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액트지오가 기존 탐사를 수행했던 우드사이드의 2차 자료까지 포함해 유망지구를 분석했기에 결론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첫 시추 지역은 다음 달에 결정되며 1차 시추 자료 분석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가 12월 말 정도에 이제 시추한다는 그 계획에서 역산을 해보면 7월 중에는 정확한 시추 위치를 정해야지 추후 일정이 지속 가능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액트지오가 한국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석유공사는 미국 액트지오사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지난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5만 명을 넘겼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입니다. 금투세 폐지를 요구한 김모 씨의 청원이 20여 일 만에 5만 명 넘는 동의를 얻어내며 심사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금투세 적용을 피해갈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주식 등으로 100만 원만 벌어도 금융소득으로 잡혀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일자리는 없으셨는데 이제 뭐 금융소득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서 연말정산에서 빠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 부작용들이 많이 있는데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도 덩달아 논란입니다. 정확한 소득을 추적하기 어렵고 과세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개미들만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래소는 상장이 돼 있고 어떤 거래소는 상장이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수익률을 갖다 계산할 때도 상당히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번거스러운 일이 발생할 소지가 시세 조종을 막는 등
투자자 보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과세만 강조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연 20%의 이자를 주는 적금이라면 누구든지 보면 당장 혹해서 가입할 만하죠. 하지만 최대 5만 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고 두 달 동안만 적용돼 세금을 떼고 나면 4만 원 정도 이자를 받게 된다면 그래도 이 적금에 굳이 가입하시겠습니까? 요즘 이런 미끼 상품이 많아지면서 은행이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대구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은행이 내놓은 적금 상품입니다. 최고 연 20% 금리를 제공한다는 소식에 큰 관심이 쏠렸는데 자세히 보니 최대 납입 기간은 60일에 불과하고 하루 최대 5만 원까지만 가능한데 매일 일일이 입금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받는 이자는 세금 빼면 4만 2천 원 정도. 사실상 고객 유인책입니다. 이처럼 고객 유입이나 개인정보 등을 얻기 위한 이른바 미끼 상품 마케팅이 늘고 있습니다. 마케팅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건 물론 매달 10만 보씩 걷게 하고 심지어 주택청약저축 가입이나 카드 사용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마케팅이나 그런 걸로 내 개인정보를 활용했다고 생각할 때 되게 불쾌하고 소탐 대실이라고 그거 조금 더 받으려고 저를 공개하는 거는 저는 안 하고 있어요. 소비자들도 그런 조금의 이익 때문에 어쨌든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뭐 가입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상품 조건을 눈에 잘 띄게 적도록 광고 지침까지 만들었지만 자율에 맡기다 보니 미끼 광고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미국은 전 세계 내로라 하는 업체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중요한 시장이죠. 국내 기업이 이런 미국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많이 팔아 전기차 2등이 됐습니다. 비결이 있었죠. 한범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내 완성차 그룹이 지난해 미국에서 출시한 전기 SUV. 널찍한 공간감이 현지 취향을 파고들면서 판매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 차량은 물론 다른 차종들 역시 소비자 선택을 받으면서 현대차와 기아는 올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 2위를 기록했습니다. 3%대에 불과했던 미국 내 점유율이 불과 3년 만에 3배 넘게 올라 11%를 돌파한 것입니다. 선두주자인 테슬라와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격차가 좁혀져가는 추세입니다. 전통의 미국 브랜드인 GM이라든지 포드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차 라인업을.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과 영국 등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에서도 판매량이 2, 3위권에 들며 선전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국내 완성차가 거둔 성적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비결은 역발상에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전기차에서 힘을 뺀 사이 신차 차종을 늘리고 할인 인센티브도 제공하며 주도권을 확장하는 기회로 삼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라인업 확대 투자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요즘같이 더울 때 입는 순간 온도가 내려간다는 옷, 또 침구, 광고가 많죠. 진짜일까요? 정혜린 기자가 시험해봤습니다. 주부 임다미 씨는 최근 무더위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지자 이불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더위를 너무 저희 가족들이 많이 타가지고 어떤 이불 덮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임 씨가 고른 냉감 이불은 열 전도성이 높은 소재인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었습니다. 피부에 닿는 즉시 체열을 빼앗아 방출하는 원리로 사용자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제 팔의 온도는 약 35도인데요. 냉감 침구를 덮었을 때는 몇 도까지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확인 결과 7도 이상 내린 27.4도로 측정됐습니다. 산업용으로 쓰이던 고강도 섬유를 처음 침구에 적용하여 냉감 침구를 개발하였습니다. 침구 안에 터널을 만들어서 차가운 냉감 기능을 향상시켜 특허를 받았습니다. 젊은 층 역시 더 얇고 시원한 냉감 소재의 옷을 찾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포츠 의류, 정장까지 품목도 다채롭습니다. 고객님들의 50% 이상이 많이 찾으시는 편이에요. 냉감 소재 제품들 입고 근무나 이런 다른 걸 하실 때 좀 더 쾌적하다고 말.
때이른 여름 날씨가 찾아오자 냉감 의류 판매량은 5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냉감 소재를 활용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체온 변화에 민감한 노약자는 사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이 내일 중국과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최종전을 치릅니다. 최종 예선 진출은 확정한 상태죠. 그럼에도 꼭 이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영규 기자가 전합니다. 환한 미소와 함께 큰 소리로 훈련을 주도한 주장 손흥민 덕분에 중국전을 하루 앞둔 대표팀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국가대표 역대 득점 2위와 출전 공동 4위라는 대기록이 눈앞이지만 손흥민의 초점은 오직 중국전 승리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또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저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 경기만 생각해도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라운드 진출이 확정됐지만 대표팀이 꼭 이겨야 하는 이유는 조편성 때문입니다. 월드컵으로 가는 최종 관문인 3차 예선은 3개조로 나눠 진행되는데 아시아에서 FIFA 랭킹이 가장 높은 세 나라가 톱시드를 받습니다. 일본과 이란이 이미 두 자리를 확정한 상태에서 남은 한 자리를 두고 FIFA 랭킹 23위 우리와 24위 호주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을 이기면 안정적으로 톱시드를 확정해 일본, 이란과 같은 조를 피하게 되지만 중국에 지고 호주가 팔레스타인을 꺾어 FIFA 랭킹에서 우리를 추월하게 되면 일본이나 이란과 한 조에서 맞붙을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안방에서 진 적이 없는 중국을 상대로 방심하지 않겠다는 대표팀. 지난 경기처럼 시원한 승리로 최종 예선 톱시드를 따겠다는 각오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늘 대구를 비롯한 영남 내륙에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른 폭염특보인데요. 내일도 습도 높은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은 31도, 대구가 34도, 경주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당분간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오늘 늦은 저녁까지는 중부와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내일 늦은 오후에는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고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 강릉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 기온도 전주와 광주가 31도, 대구가 34도까지 치솟아 더욱 무덥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은 더 더워지겠습니다. 일요일 오전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